아, 역시 아부가 아니라 그냥 고맙다 친구야. 역시 여자가 보는 눈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까이 형님? 남자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별사랑님처럼 여자가 봤을 때 이런 괜찮은 이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기분 뭐 나쁘지 않네요. 돈 아끼면 뭐 하나? 돈 아낌. 모기 잡았다. 돈 아낌. 입도 와 있어. 봐봐. 어젯밤에 모기 몇 마리 잡혔나 한번 봅시다. 봐봐. 아이고, 어젯밤에 모기 또 다섯 마리 잡혔네. 이거 존나 좋아. 이거 만 원짜리 이거 존나 좋아. 포집기. 다시 닫아놔. 머리 스타일은 제가 이제 다시 예전 포마드로 갈 거예요. 근데 포마드로 다시 가면 요쪽에 선 하나 긋고 이렇게 넘기면 되거든. 근데 다시 왁스 발라야 되고, 땀나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흘러내리, 안 만질 때는 앞으로 흘러내리는데, 땀나면 또막 짜증나고 막 여기 가렵고. 내가 왜 시골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 머리 많이 하는지 알겠어. 제일 편해. 아, 나 삭발했을 때 존나 편했어. 나 솔직히 지금도 밀어버리고 싶어요. 오늘 밀까? 왜냐면 어차피 지금 다시 무에타이의 세계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긴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운동할 때. 저번에처럼 너무 삭발 말고 6mm 정도로 해서 밀어버릴까? 다시 운동하자는 굳은 의지를 담고 밀어버릴까? 아니, 그냥 밀어버리고 싶어요. 6mm로 전체.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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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아, 왜 밀고 싶냐? 진짜 제일 편해. 미는 게. 포마드 하면 또 난리 나죠. 포마드 하면 또. 수많은 또. 여자들의 시선을 받지. 아니면 길를까? 내가 머리 길러본 적 거의 없거든, 살아가면서. 길러갖고 태국 사람들처럼 여기 고무줄로 이렇게 묶고 댕길까? 포비처럼. 어차피 이제 한 5개월 정도 기르면 겨울이란 말이야. 겨울. 아휴. 자르고 싶다. 내가 너 포마드 스타일에 반해. 아, 그래요, 까이 형님? 그럼 다시 포마드로 가야겠네. 포마드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난리 나요, 근데. 아, 뒤통수가 좀 절벽이라 아쉽긴 한데. 그리고 여기 머리털이 안 난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머리털이 안 나. 여기 탈모가 왔어. 아니, 어떻게 씨발 탈모가 와도 여기 그랬나도 있는데 탈모가 오냐? 이 존나 신기하지 않아? 이쪽도 좀 없네, 머리가. 탈모가 어떻게 여기 오지? 얜돈 아낌. 쟨돈 아낌이에요.
한국은 여기도 머리 심는다고? 어휴, 굳이 심냐? 아휴, 생긴 대로 살아야지. 내 친구 별사랑이는 어디 살아, 친구야? 서울 사나? 오, 송파 좋은 동네 사네. 송파 땅값 장난 아닐 건데. 자가야 뭐야? 전세야 자가야? 내 집은 없어요. 그래, 집은 소유하는 게 아니야. 집은 말이야, 우리가 잠시 이제 세상을 살면서 빌리는 거지. 집을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 분양받아야지. 나는 살 거야. 1억짜리 전원주택. 어제 봤지? 집 보러 가는 거. 1억 천만 원짜리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오, 아들 셋 다자녀 찾으면 그렇지, 당첨되지. 한 번은 무조건 돼, 분양. 그 정도면 아들 셋이나 있고 이러면 한 번은 무조건 당첨된다, 한 번은. 우리 누나도 당첨됐었거든. 우리 누나도 애가 셋이잖아. 어? 우리 누나도 애가 셋이라서 당첨됐잖아. 그것도 존나 좋은 데 됐어요. 수색에 새로 지은 롯데캐슬 당첨됐어. 수색에. 어? 집 들어가자마자 지금, 응? 대출 끼고 어쨌든 들어갔는데, 어? 입주가가 7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들어가자마자 10억 위로 뛰었어. 집값이. 응? 애 3명 있으니까. 응? 롯데캐슬 당첨됐다고. 집은 별로 크진 않는데, 방 3개, 거실 크지 않고 그런데, 한 28평인가? 어쨌든 롯데캐슬라냐, 수색역에. 논한 거지. 논았지 뭐. 어?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그것도, 어? 브랜드 네임드 아파트 롯데캐슬에 당첨이 됐다고. 그냥 집값이 10억 넘게 뛰어버린다고. 어? 그러면 자산이 10억 넘게 있다는 거 아니야. 대출만 다 갚으면. 나는 뭐야. 1억짜리 집도 못 사는 내신세. 촛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마트 장잘 보러 가세요. 친구, 맛있는 거, 오늘은 그거 오뎅 좀, 그거 부산 어묵 납작한 거 그거 좀 사다가 우리 신랑분 오뎅볶음 해주세요. 오뎅볶음. 고추장 양념, 아니, 고춧가루 친 오뎅볶음. 아니면 그 간장 양념. 수색이 어디요? 수색이 거기 은평구. 은평구, 그, 좀, 그지 같은 동네야. 예전에 진짜 그지 같은 동네였는데, 좀 뭐야. 그래도 롯데캐슬 들어오고 뭐, 역 생기고 이래갖고, 그런 그지 같은 동네도 10억이 넘는다, 아파트가, 서울이라고. 그러니, 일반 서민들은 집을 어떻게 사냐고. 근데 뭐,
애 3명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지. 우리. 우리 그 매형이랑 누나랑 열심히 살았지. 우리 매형 그거 하잖아. 버스 기사 하자, 버스 기사. 우리 누나도 그 막, 우리 엄마 하는 거 요양보호사 그거 알바식으로 같이 하고. 야, 그러면서 애 3명 키우고 산다 생각해봐.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보상을 받는 거야. 저금통 딴다, 쟤. 응? 나처럼 이렇게 태국에서 10년 동안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면 즐긴 대로 사는 거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면, 롯데캐슬 분양받아갖고, 자산이 그냥 10억 단위로 떼어버리잖아. 물세 낸다. 저금통 털어서 물세 내. 굉장하지 않습니까? 50. 저금통 털어갖고 물세 57만 내고 있어. 그냥 물세 내야지. 그냥 물세지 또. 분양, 여러분들 또 분양 받으세요. 아, 소화 좀 시키고 운동 가야지. 운동. 커피 한잔 먹을까? 커피 한잔 타오라고 하자. 돈 아끼는. 갈라니까 또 존나 싫다. 오늘 날씨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날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도. 체감온도 38도.
내게 모든 고통이 보낙김 잡으러 가자. 또 어디 싸둬야 댕기는 거야 이거. 열받게 말이야. 어? 여기 있었네.